헌데 역병에 대해 따로 알아보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? 아, 제가 아는 의원님과 병자들이 격리된 마을로 가보려고요. 직접 보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. 안 된다. 혹 너까지 역병에 걸리면 어찌할 참이냐? 그건 걱정 마세요. 예전에 전옥서에 온역이 돌았을 때도 전 멀쩡했습니다. 병에 걸린 죄수들과 한 달 내내 붙어 있었는데도 전 기침 한 번 안 했습니다. 너도 참 정말 겁이 없구나. 가자. 예. 아가씨 찾으셨어요? 조금아, 나 이제야 알았어. 종상한 나으리 마음이 왜 갑자기 변하셨는지. 이유가 뭔데요? 옥녀 그 계집 때문이야. 예? 아유, 설마 그 미천한 계집 때문에 종상한 나으리 마음이 바뀌셨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? 응? 내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야. 내 옥녀 그년을 가만 안 둘 거야. 그리고 니들 여기 잠깐 기다려.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. 아휴, 옥녀께도 참 박복하다. 마님도 모자라서 이젠 아가씨까지 저렇게 벼르고 있으니 어쩐다니. 그러게 말이에요.